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찬입니다. 오늘을 31번째 시간입니다. 지상의 양식 리딩에, 그쵸? 린세우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린세우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린세우스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쵸? 린세우스. 이 린세우스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꿰뚫어보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꿰뚫어보는 존재. 글씨가 이상하네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투시하는 존재로서 굉장히 무언가를 보러 태어난 사람이에요. 보러 태어난 사람. 그래서 이 린세우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영웅인데요. 근데 여기 지금 괴테 파우스트의 한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인용되어 있냐면, 온갖 것 보러 태어난 것만 온갖 것 보아서는 안 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거 잘 보십시오. 온갖 곳을 보러 태어났는데, 그런데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건, 온갖 곳을 보러 태어났지만 온갖 곳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떤 걸 금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었던 앙드레지드의 어린 시절,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장은요, 6장의 첫째 부분은 앙드레지드가 자신이 어렸을 때 이제 받았던 종교적인 어떤 폐쇄성 이런 거를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신의 계명들이여, 너희가 나의 영혼을 아프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앙드레지드 누누이 얘기했지만, 앙드레지드는 어렸을 때 청교도적인 교육을 받았죠. 특히 어머니가 되게 억압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청교도적인 그 금욕주의 이런 것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의 계명들이여, 너희는 열인가 스물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몇 개나 있는 거냐? 너희들 계명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 너무 많다, 이런 거죠. 어디까지 너희의 한계를 좁히려 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는 저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한테 한계를 지워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옥죄려 하느냐, 이런 뜻이겠죠. 항상 더 많은 금지된 것들이 있다고 너희는 가르치는가? 저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데, 이게 다 무엇에 대한 비판이냐면, 여러분 바로 청교도에 대한 비판이에요. 청교도. 자, 청교도는 안 된다. 자, 이러한 청교도에 대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또 가보면요. 자, 그다음에 지상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한 목마름에는 또 새로운 벌이 약속되어 있다고 가르치는가, 치려는가? 이거는 그거죠. 저희 그 앙드레지드가 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쵸? 금욕주의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쵸? 여러분 이거는, 그쵸? 이런 건, 그죠? 벌, 새로운 벌. 이거는 금욕주의, 그죠? 금욕주의에 대한 비판이죠. 금욕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쭉 내려가 보면요. 신의 계명들이여, 너희가 나의 영혼을 병들게 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종교적 가르침이 너무, 그쵸? 자기 자신을 억압해서 자신이 병들게 했다는 거죠. 영혼은, 너희는 내가 목을 축일 수 있는 유일한 물주위를 벽으로 막아 놓았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그쵸? 여러분 물이라는 건 뭡니까? 물. 그래서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쾌락, 그쵸? 그 다음에 삶의 자연스러운 기쁨,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쵸? 벽으로 막아 나왔다. 그러니까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죠? 요거. 계명, 그쵸? 뭐냐면 율법이라든지, 그쵸?
그럼 또는 뭐 계명 이런 걸로 그죠? 이런 거 이런 걸로 막아놨다. 금욕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욕구를 발산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예. 자,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타나엘이여, 이제 나는 연민을 금할 길 없다. 인간들의 미묘한 과오에 대하여, 그렇죠? 인간들의 미묘한 과오에 대해서 연민을 금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인간들의 미묘한 과오가 미묘한 과오는 곧 뭡니까? 그렇죠? 곧 바로 인간들의 미묘한 과오는 곧 이것이 바로 종교죠, 종교. 그렇죠, 종교. 또는 종교적인 여러분 독단, 도그마라고 합니다. 도그마, 종교적 도그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그런 독단, 종교적 독단 이런 것이 미묘한 과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안드레지든 이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절이 바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타나엘이여, 모든 것은 기막히게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내 그대에게 가르쳐 주리라. 여기서 모든 것은 기막히게 자연스럽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는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다, 이런 것은 거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욕구를 채울 자유. 내 그대에게 모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리라. 그래서 있겠죠? 어린 목자야. 이거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어린 목자, 독자를 얘기하는 건가? 네. 그대 손에 쇠붙이 없는 지팡이를 쥐어 주리라죠. 여러분, 여기서 쇠붙이 없는 지팡이라는 건 뭐냐면요. 쇠붙이가 없는 지팡이. 자, 이거는 쇠붙이가 없는 지팡이. 이거는 그거죠. 인도하는 지팡이. 그러니까 양을 모는, 그죠? 모는 지팡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하는 거죠. 인도하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그죠? 근데 여기서 무엇을 인도하냐? 그럼 자기 자신이죠. 결국 자기 자신이지. 이 자신을 이제 자유로 인도하는 거죠. 자유로 인도, 그죠? 이렇게 자유로 인도하는 그런 지팡이를 쥐어주리라. 자, 이런 이야기 있고요. 자, 다음에 또 가봅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디를 가나 아직 그 어떤 주인의 뒤도 따른 적이 없는 어린 양들을 고이 인도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가지고 어떤 그 주인의 뒤도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여기 보면 어떤 주인의 뒤도 따른 적이 없는 어린 양. 이거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교에 오염되지 않은, 그죠? 어떠한 도그마. 여러분, 도그마라는 거는요, 저기 이렇게 씁니다. 도그마. 도그마는 종교적인 독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 근본주의 같은 것들이 도그마에 이게 찢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어느 주인의 뒤도 따른 적이 없는 도그마에 찌들지 않은, 그죠, 순수한 영혼들이죠. 도그마가 없는, 그죠, 도그마가 없는, 이 도그마라는 게 없는 순수한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목자여, 내 지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그대의 욕망들을 인도하리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여러분. 지상에, 여기서 또 지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지상, 그쵸? 지상의 양식. 지상은 곧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지상은 곧, 지상이라는 거는요, 곧 지상이라는 것, 곧
뭐와 대비되냐면 여러분 천상하고 대비되는 거죠. 천상. 아이고. 그치. 천상. 천상과 대비되는 그쵸? 그치. 그야말로 어떤 대지의 자유. 그다음에 또 뭐 생명 이런 거를 그쵸?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생명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욕망들을 인도하리라. 나타나엘이여, 내 그대의 입술을 새로운 갈증으로 불타게 하리라. 여기서 갈증은 곧 욕망입니다. 항상 앙드레지드는 욕망이 있어야 그것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렇죠? 그 욕망의 충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늘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시원함으로 가득 찬 잔들을 가까이 가져가리라. 시원함으로 가득 찬 잔, 기쁨이죠. 기쁨. 갈증. 항상 지금 여기서 앙드레지드의 책에서 나오는 개념 갈증, 그 다음에 시원한 물 이런 것들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욕망과 그 욕망의 충족으로 인한 기쁨 이런 것들입니다. 마셨다. 나는 마셨다. 목마른 입술을 축일 수 있는 샘들을 나는 알고 있다. 여기서 샘이라는 것은 여기서 샘은 곧 무엇입니까? 여기서 샘은 샘이죠. 이거는 뭡니까? 자유죠.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는 기쁨의 원천이죠. 기쁨의 원천.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이러한 기쁨의 원천은 어디 있다? 천상이 아니라 바로 지상, 이 지구 위에, 그렇죠? 이 땅 위에 있는. 지상에 있는 것.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없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 샘을 찾아야 한다. 항상 앙드레지드가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나타나엘이여, 내 너에게 샘물들을 이야기해 주리라. 그래서 어떤 샘물들이 있냐. 바위에서 솟는 샘들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바위를 뚫고 나오는, 그렇죠? 그런 어떤 고난을 뚫고 나오는 것들도 있고, 빙산 밑에서 솟아나는 샘들도 있다. 그렇죠? 아주 차가운, 여기서 빙산이라는 거는 바위, 뭐 빙산 이런 건 뭐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상징하겠습니까? 이거 조금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보죠. 빙산 밑에 너무나 푸르러서 더욱 깊어 보이는 샘들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늘빛샘, 그쵸? 그다음에 아늑한 수반, 그쵸? 수반, 파피루스 우거진 속에서 솟아나는 물, 그쵸? 그다음에 우리는 쪽배에서 몸을 굽혔다. 청옥 같은 조약돌 위로 하늘빛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이런 것도 여러분 근데 보시면 다 어떤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런 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복의 원천들, 그죠? 다 여행해서 앙드레지드가 경험했던 그런 기쁨의 장소들인 거죠, 결국. 그쵸?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간단히 이렇게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위 이런 거나 뭐 빙산 이런 바위 같은 거는 내가 봤을 때 의지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고요. 빙산이라고는 차가운, 그쵸? 차가운 이성 속에서, 그쵸? 그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는 샘들, 그쵸? 이런 행복에, 그쵸? 너무나 푸르릉서 깊어 보이는 샘,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그쵸? 이런 것도 다 상징이 다 있습니다, 그쵸? 뭐 이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는 뭐 인격, 뭐 인성 이런 것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있죠. 파피루스 우거진 속에서 솟아나는 물, 이런 거는 이집트거든요.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건 아프리카의 또 이국적인 풍경을, 그쵸? 이렇게, 연상하게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샘이 솟아나는 곳에서 지금 여기는 샘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물로 가다가 여기서는 또, 그쵸?
저기 하늘빛 물고기도 헤엄치고 있는 어떤 그런 호수 이런 데까지 좀 샘에서 쭉 샘들이 이렇게 좀 커지는 그런 광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점점 고조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더 확대되고 고조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구왕의 림프 동굴 샘에서는 옛날 카르타고 사람들이 마시던 물이 솟고 있다. 이건 또 자구왕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거대한 수로의 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클리즈 이거는 아비뇽이면 저거죠. 우리 그 프랑스의 남쪽이죠. 25km 지점에 있는 라퐁텐드 보클리즈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는 소르그 강의 발원으로서 수량이 되게 풍부한 곳이라고 하네요. 다 지금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이 땅에서 솟는데 오래전부터 흐르고 있는 듯이 풍성하다. 그렇죠? 그것은 벌써 강이라고도 할 만하여 땅속으로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땅속으로 지하수처럼 이렇게 막 흐르는 그런 강인가 보죠.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샘들의 지금 그 아주 다양한 모습, 그죠? 근데 그만큼 행복의 원천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물은 동굴들을 지나 어둠에 젖는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그 보시면 강 그 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뭐 우리나라도 있긴 있죠. 강 같은 게 이렇게 바닥에 침식해가지고 그죠? 그게 그 안쪽에 그 동굴이 생기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석회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물들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횃불이 펄럭이며 꺼져버릴 듯 불안하다. 지금 여기는 어디 지금 동굴을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걸 또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쭉 보면 이런 게 다 굉장히 자유연상에 의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그죠 장면이 전환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앙드레지드의 그죠 개성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죠 이윽고 어느 곳은 너무나 어두워서 이런 생각이 들 지경이다. 어떤 생각이 드냐? 아니 도저히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겠는 걸.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어떤 샘을 찾아서 지금 강 하류로부터 동굴을 더듬어가면서 샘의 그 근원으로 지금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라 그럴까? 하나의 쾌락, 그죠? 이런 거, 그죠? 쾌락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그죠? 쾌락, 기쁨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어디 있냐?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겠는 걸 하고 생각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 그죠? 동굴을 지나서 어둠에 젖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렇던 고난을 복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기쁨의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원천으로 여러분 그 마치 연어가 돌아가는 것처럼 회귀하는 것, 그죠? 회귀라고 하죠. 돌아가는 것, 그죠? 기쁨의 원천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나오죠. 그다음에 철분 많은 샘들이 있어 바위들을 화려하게 물들인다. 그쵸? 철분이 많은 샘들은 그쵸? 이렇게 그 산화되면 녹이 슬깃고 그렇기 때문에 그쵸? 붉은색으로 물들이고요. 또 이제 온천 같은 데는 유황이 많은 샘들도 있어 초록빛 나는 더운 물이 처음에는 독을 풀어놓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나타나에리어
그 물로 목욕을 하면 살결이 기막히게 부드러워져서 나중에는 손으로 만지면 그 촉감이 한결 더 감미롭다. 저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는 그렇게 온천이 흔하지 않지만 일본 같은 데 가면 이제 유황으로 그 유황 그 물에다가 이제 달걀도 삶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유황이 들어간 물로 실제로 이렇게 온천에서 목욕을 하면 그냥 피부가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서 유황이 많은 샘들이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유황이 많은 샘들. 이게 상징하는 거? 그렇죠? 유황이 많은 샘들. 이런 게 상징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죠. 결국 수신, 수신. 그렇죠? 수신. 이렇게 쓰겠죠? 수. 그렇죠? 수신. 자기 자신을 뭡니까? 자기 자신을 글씨가 이상합니다. 자기 자신을 수련하는 거, 그렇죠? 자기 자신을 닦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 수신의 쾌락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신의 살결이 기가 막히게 부드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참 이런 게 보면 하나 하나가 사실 다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진짜 좀 지식이 짧아서 다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개가 피어오르는 샘들도 있다. 밤에 그곳 둘레에 들이웠다가 아침이 되면 사라져 버리는 안개. 그렇죠. 이끼와 골풀들 속에서 창백하게 퇴색한 지극히 순박한 샘들. 여인들이 빨래를 하러 찾아오고 또 방아를 돌리는 샘들. 마르지 않는 수원. 물의 용솟음. 샘들 저 밑의 풍부한 물. 그쵸? 샘들 아래로 또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숨겨진 저장 탱크들. 자, 어떤 마르지 않는 기쁨의 원천 이런, 그죠? 입 벌린 항아리, 굳은 바위도 폭발할 것이다. 그쵸? 그다음에 산은 작은 관목들로 뒤덮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 이렇게 좀 한번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산이 이렇게 뭐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그렇죠? 샘이라는 게, 그렇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깊은 산 속에서도 샘이 하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아니면 이런데 뭐 샘이 여기 기슬기 이렇게 있겠죠. 이런데 물이 이렇게 해서 그 저변을 통과하거나, 그죠? 샘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을 이루면서 이렇게 간다고 해봅시다. 깊은 산속 옹달샘도 있고, 그죠? 기슬기 있는. 그럼 여기에, 그죠? 물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식물이, 그죠? 있게 마련이니까 여기 나무들이 자라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생명의 이제 근원의 기쁨이, 그쵸? 더 흘러 넘쳐서, 그쵸? 이렇게 흘러가면서 산을 이제 초록색으로 물들이면서, 그쵸? 기쁨이 더 전파되고, 그쵸? 그런 광경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쵸? 굳은 바위 같은 것들도 이제 고난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그쵸? 아니면 고집, 이런 것들도 다 파괴되버리고, 그쵸? 메마른 고장들도 기쁨을 누릴 것이며 사막의 모든 쓰라림도 꽃을 피우리라. 자, 사막에 오아시스가 생겨서, 그죠? 식물들도 생기고 이렇게 되죠? 내 갈증으로는 다 마실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샘들이 땅에서 솟아나고 우리의 갈증으로는 다 마실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샘. 그렇죠. 그러니까
자, 기쁨의 원천은 너무나 다양하고 거의 무한하다는 얘기죠.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죠? 시 새로 나오는 물,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증기, 뭐 비가 비죠 결국 비죠. 비죠. 벌판에 판에 물이 부족하면 벌판이여 산으로 가서 물 마셔라. 벌판이요, 그쵸? 시 아니면 땅 밑의 수로들이 산의 물을 벌판으로 흐르게 하라. 이것도 다 저거죠. 여러분, 이런 것도 비유인데, 벌판에 물이 부족하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삶의 기쁨이 부족한, 그죠? 삶의 기쁨이 부족. 그 다음에 또, 부족.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욕망이 메마른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게 항상 이 작품이 우울증에서 회복한 사람들한테 좋다고 항상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을 보시면, 자, 삶의 기쁨과 욕망의 메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가서 물을 마셔라. 그러니까 그만큼 기쁨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은요, 이걸 잘 못한다고요. 그렇죠? 의지가 없어가지고, 의지, 무언가를 추구하고 싶은 의지, 활력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늘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의 상태는 이제 벌판에 물이 부족한 그런, 진짜 그야말로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쫙쫙 갈라져 있는, 그죠? 그런 벌판이죠. 우울증의 상태가, 그죠? 그러면은 산으로 가서 물을 마시든지, 그치? 아니면 수로들이 산의 물을 벌판으로 흐르게 해야 되는 건데, 네, 그쵸?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우울증은 주기적으로 늘 찾아온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참 이런 충고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우울증을 심하게 알아본 사람으로서요. 네. 근데 이것도 근데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요, 사실은 이런 얘기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울증에서 회복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이제 기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 지드도 이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은 뭐 병을 앓다가 회복 단계에 있는 사람이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라나다의 그 경이로운 관계. 여러분, 그 관계가 이제 물을 끌어와 가지고, 그쵸? 이렇게 예, 노, 그 농경 같은 걸 하는 건데, 그라나다라고 하는데 보면 그라나다가 스페인에 있는 지방인데요. 거기는 저기 회교도들,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를 정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계술, 농업 기술이 되게 뛰어나가지고 이제 그거를 물을 끌어와서 오렌지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오렌지. 그래서 지금도 발렌시아 오렌지 스페인에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예. 그 아랍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지 꼭 정원이 있고 그 정원에다가 이제 물을 대서 오렌지를 심는 것이 굉장히 큰 그런 그렇게 꼭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서수지들, 림프 동굴의 샘들. 물론 샘 속에는 대단한 미녀들이 살고 있다. 수영장들이여. 우리는 너희들 속에서 깨끗한 몸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죠? 이렇게 자, 아주 깨끗한 물 속에서, 그쵸? 이렇게 또 행복하게 수영하는 광경도 이제, 그쵸? 상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씻기고, 다리 밤이슬에 씻기듯. 너희들이 흐르는 물 속에 우리는 피로한 팔다리를 씻으리라. 샘물에는 비상한 아름다움이 있다. 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죠? 아주 비상한, 굉장히 큰 아름다움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땅 밑으로 스며드는 물. 그러고 나면 그 물은 마치 수정 속을 지나온 것처럼 한없이 맑아져서 솟는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과 돼가지고 그렇죠? 예, 땅 밑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렇죠? 예, 정수기도 그런 원리로 그렇죠? 이렇게 정수를 하죠. 그 물을 마시는 비상한 즐거움. 그것은 공기처럼 창백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색 무취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수정처럼 맑은 물들, 그렇죠? 지극히 시원한 감촉으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의 물을 마시는데 그것이 그냥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죠. 네. 물의 숨겨진 미덕 같은 것이다. 아타나엘이여, 물 마시고 싶어지는 심정을 알겠는가? 자, 여러분, 그러니까 물 자체보다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의 대기 상태, 네,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 감각의 내 그리고 감각의 가장 큰 기쁨은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되게 당연한 이야기죠. 내 감각의 가장 큰 기쁨은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를 욕망할 때 그거 그리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대에게 말해 주리라. 나타나엘이여.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쭉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목마름을 충족시키는 물 갈증을 축이는 물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또 찬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또 내일 하도록 하고요. 예,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시는 걸로 읽어보시는 게 여러분께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해석은 참고로만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믿음사에서 나온 김화영 선생님 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구입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3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